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시아입니다. 환절기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시아야, 배움엔 끝이 없고 네가 뭔가나 더 깨우쳤다는 기쁨으로 자신감도 더 생겼을 것 같아. 그런 너가 한없이 이쁘고 그냥 하나가 이쁘니까 다 이쁘구나. 너가 혹시라도 남몰래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고 추천 좀 해줄래? 네. 언니가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네. 그냥 저는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잘 따르고 있죠. 네. 침드라마에서 이제 선악을 맡았죠. 벌써 8년쯤 된 건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니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책을 혼자 읽을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책을 추천해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죠. 최근에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왔던 네.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은 영어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들과 숙제들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공부했지만 못했던 어떤 도전, 새로운 도전을 제가 좀 할 수 있었고 발전하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솔직히 진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른의 뇌는 아이랑 다르게 굳어서 이제 들어왔다가 일주일만 안 봐도 또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설거지 하면서 계속 듣고 아이들 학원 픽업할 때 기다리면서 또 계속 듣고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그 시간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친구는 영화 배우고 연극도 하고 있는 황미영이라는 친구예요. 미영아, 너는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너를 보면서 예전에 처음 연기자 꿈꿨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 나도 너처럼 연기에 대한 열정을, 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할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북소리 릴레이북 주자로 너를 추천할게. 좋은 책 있으면 북소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해.